김영 특감님께서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간만인 차장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보도에 나온 것처럼 대통령 주재 워크샵에 2박 3일 가지시고 그래서 오늘 직접 모시 주택 정책을 총괄하시는 이원재 국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더욱더 생생하게 아까 부총리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정부가 잘 행진하는지 앞으로 그동안의 경험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원재 주택정책관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예, 방금 소개받은 이원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인사드립니다. 김희정 교수님 또 변창윤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 주택이나 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고 또 그 아주 뛰어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이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 또 발족을 하면서 아마 이런 그 연구적 활동과 함께 또 다양한 분야의 또 활동이 선생님 이 포럼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포럼이 더욱더 발전을 해서 많은 연구 성과도 거두시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럼으로 발전하기를 일단 먼저 제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의 이제 주제를 보면은 부동산의 미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의 미래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의 시장적 측면이라든지 뭐 기술적 측면이라든지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이 부동산이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주로 정책을 담당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저희가 부동산 정책, 특히 주택 정책 측면에서 현재 우리 시장 그리고 우리 부동산 상황을 좀 진단을 해보고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이런 정책들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7년도에 이제 건설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 3~4년 정도 되는데 당시에 이제 토지부에서 처음 공무원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주로 이제 주택 분야에서 주로 많이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19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쭉 주택이나 토지시장 부동산 시장을 구하가면서 돌이켜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주택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장에 있어서의 그 과열이라든지 그 침체를 반복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변화와 발전을 겪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가장 저희가 발전된 분야를 보면은 역시 이제 주택 보급률이 당시에 2000년대, 90년대 거의 70, 80% 수준에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거의 한 100%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주택의 양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신도시 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200만 원 주택 건설을 거쳐서 또 최근에는 보금자리 주택까지 건설 정책까지 많은 보급 정책이 있었고요. 또 이와 아울러서 이 주택 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팔선의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 관리 정책들도 많이 추진이 됐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부족이 많이 해소가 되고 또 1인당 주거 면적이라든지 우리가 주택 시장을 보는 지표들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90년대 했던 그 정책적 관심과 지금의 정책적 관심을 돌이켜보면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도 굉장히 주기적으로 상승하고 또 침체하고 이러면서 상승기에는 이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킬 거냐 하는 그런 문제에 고심을 많이 하고, 또 요즘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때는 역시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할 것이냐, 이러한 정책적 문제가 좀 되풀이되고 반복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역시 우리나라의 현재 주택 상황이 이게 완전히 이제 스테이블한 상황으로 안착된 상황은 아닌가 하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현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진단을 이 시점에서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이 주택을 보는 관점에서는 과연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저는 이 가격이라는 지표, 이 가격 지표는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가격이 전세 가격은 오르고 또 집값은 또 안정되고 하는 이런 가격의 바로미터는 바로 주택에 있어서 사람들의 이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바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의 먼저 그 상태를 보게 되면은 과연 우리나라 주거 수준이 우리나라의 그 전반적인 그 1인당 GDP라든지 이런 소득 수준하고 또 사람들의 그 기대라든지 또 외국과 비교해가지고 과연 우리나라 주택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저희가 볼 때는 주거 수준이 선진국에 아직도 한 70%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주택의 양적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게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이 지금 충분히 공급되어 있느냐, 이제는 충분하다 또는 더 지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정부에서 보기에는 아무래도 주택 재고는 아직도 부족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습니다만은 보금률 지표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가까스로 이제 100%를 넘었고 아직 수도권이나 서울은 9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대개 선진국 경우에는 110%를 다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시장의 항구적 안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집이 더 많이 공급되는 필요가 있다. 그 보금률 이외에 저희가 사용하는 지표가 이 1000인당 주택 수라든지 1인당 주거 면적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1000인당 주택 수가 이거 1000명당 350호인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개 420에서 450호 정도입니다. 아직도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한 사람이 사용하는 주거 면적도 우리나라가 대개 한 10평 정도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13평 정도 됩니다. 역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택의 질적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연 2만 불 소득에서 선진국으로 접어든다고 자부하는 우리 경제에서 과연 우리의 주택 상황이 그러한 그 수준을 따라가느냐, 우리를 돌아보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저희가 보면은 최고 주거 기준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아주 낮은 수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주거 기준에도 못하는 가구들이 아직도 10% 정도는 됩니다. 아시겠지만은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의 거주자가